무슨 고통이세요? 탐진치. 인간은 요 세 가지 고통이 있어. 탐진치. 이거 인간의 세 가지 고통이 만들어내는 팔고 여덟 가지 고통이 뭐죠?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놔야 돼. 자, 보세요. 난국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예요? 요것도 지금 현재 요놈들이 만들어내는 난국이야. 요것도 요놈들이 만들어내는 난국이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 난자를 썼을까? 이거는 저 사람이 말이 맞아요. 이거는 어지러울 난자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요거는 무슨 난자야? 어려울 난자야. 그러면 여기 고통할 때 요 고자가 잘 보세요. 난국할 때 이거는 임진왜란할 때 난자 맞아, 맞아요. 그리고 앞에 뭐가 붙으면 이게 전란. 전쟁하면 이게 전란이야. 맞아, 맞아요. 전란. 근데 여기는 뭐야? 고난. 맞죠? 여기는 앞에 뭐가 붙었냐면 고난할 때 이 고자가 붙어야 돼.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이거. 고난이야, 고난. 고난의 국면에 들어가 있다, 한반도가. 한반도가 지금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요 전란 속으로도 들어가고 있어. 이 난자가 두 개가 겹치면 인간들이 견딜 수가 없어. 맞아, 맞아요? 돈 걱정하고 있는데 전쟁 걱정까지 겹치네. 그러니까 어지러운 데다가 이건 또 얼마나 괴로워. 어지러운 데다가 괴로움까지 겹쳐버리니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란 중에 있는 데다가 고난 중에 있는 거야. 이거는 난국할 때는 이 나라 국자를 쓰면 안 돼요. 어려운 국면이라는 소리야. 어려운 국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면, 고난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 예, 무슨, 여기에 이제 면자가 생략된 거지만은 우리나라가 고난국, 난국에 들어가고 있고 또 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여기 팔고 하면은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의 고통은 여덟 가지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팔고가 뭐죠? 첫째? 에? 애별 이고라고 있죠, 그죠? 자, 사랑하는 사람은 꼭 헤어지는 고통이 있어. 맞아, 맞아요. 그냥 미워하는 부부는 가서 교통사로 탁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뭐 헤어져도 보상금만 받으면 되니까 괴로워하지 않는 부부가 있어. 그래. 그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는데 가서 죽어봐요. 그죠? 맞아, 맞아요. 요새는 불효 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떤 부모가 96살인데 96살이고 부인도 95살이야. 두 사람이 저녁 먹고 나가서 산보하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갔어. 그리고 아들이 보상금을 한 10억을 받았어. 근데 나이 드신 분, 살 만큼 사신 분인데 왜 돌아갈 때 길에서 돌아가냐고. 그래 그 아들은 빈정빈정 놀다가 한 10억 보상금만 받은 거예요. 그 아들 장례비도 주고 다 준 거지. 맞아, 맞아. 그런데 이 부부로서는 얼마나 끔찍스러웠어요. 예, 이렇게 돌아간 사람도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한 날 한 시에 죽는 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복이 있죠. 그런데 예?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좋아요. 예, 내가 아는 분이야. 이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로 불러.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내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번에 수서 저 아파트 있는 도로가에서 저 수서가 아니고 그 뭐지요? 민속촌. 민속촌 앞에서 차에 치여서 돌아가죠. 두 분이 그 부근에 아파트에 사시는데 운동하러 저녁 나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 와서 두 사람을 받았는데 두 사람 손잡고 돌아가 버렸어. 참 그거 기가 막혀서.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에벨리고 원정회복이죠. 원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뭐예요?
만나는 게 고통이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안 떨어져.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고통이야. 세 번째 뭐죠? 어? 어, 굽을 듣고.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뭘 구하는 건 얻지 못해. 그 다음 네 번째? 오온 선고죠? 예? 오온 선고. 오온 선고가 이제 이게 뭐 내가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이게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그러면 이 색, 수, 상, 행, 식이 오온인데, 이거는 물질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감각이 오고, 감각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은 반응이 있고, 반응이 있으면 그게 정보로 들어가잖아. 그럼 요게 내 생으로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오온 선고는 이 색수상행식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인간의 오온 선고를 가져온다. 다섯 번째가 뭐죠? 요 네 가지가. 나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요게 여덟 가지. 팔고야. 이 팔고가 생기는 원인은 뭐라고요? 탐진치.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해결해 주겠어? 안 해 주겠어? 다 해결이 돼. 여러분들이 난국도 해결이 되고, 난국도 해결이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지금 촛불 든 대통령들, 후보들이 저거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